네, 안녕하세요. 미대희 감독입니다. 예,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, 파닥파닥에 등장하는 요 꼬마 친구 있죠? 요 악동같이 생긴 요 친구가 어떻게 해서 영화에 나오게 됐는지, 그 탄생 비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제가 초반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이렇게 좀 사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제가 이제 심산스쿨을 나왔는데 심산 선생님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배울 때 현장감 있는 이야기, 현장감 있는 대사, 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꼭 조사를, 사전 조사를 많이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딱 가슴에 아로새기고 첫 이제 제 첫 작품이죠. 그걸 만들려고 잘 쓰려고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처음 막 인터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막 그 각 횟집 사장님들, 칼을 쓰시는 분들, 종업원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횟집 저 횟집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막 그런 얘기들도 힌트도 얻었었죠. 어종에 대해서 파닥파닥에 나오는 그 놀래미라는 캐릭터 있잖아요. 걔가 좀 순박한 좀 비운의 캐릭터처럼 이렇게 되는 캐릭터인데 제가 어떤 그 칼을 쓰시는 분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심심할 때 이렇게 어항에다 낚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따름을 고기들은 한번 걸려들면 안 걸려드는데 이 놀래미는 좀 멍청한 것 같다. 또 걸려들고 하더라. 이 여종에 대한 그런 특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 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식으로 사전 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인터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따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는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실제 제가 그 현장에서 무슨 그 횟집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무슨 일들이 있지? 어떤 분위기일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마침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돈도 못 벌고 있을 때니까 그럴 거면 그냥 횟집에서 일을 하자. 횟집에서 일을 해서 그런 조사도 할 겸 돈도 벌 겸 알바를 시작을 했죠. 횟집 알바를 한 6개월 정도 했던, 아니 5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5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오전에는 그때 이제 뭐 박스 날르는 일을 했었는데 그거 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글들을 썼었어요. 자료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그 낮 시간에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횟집 일기라고 이렇게 한 90페이지 정도 빽빽하게 꽤 이렇게 썼어요. 꽤 디테일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날 이제 횟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했고 노트북으로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이건 재본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그 각본을 쓸 때 이 횟집 일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됐어요. 여기에 있는 사건들이 이 일기 중에 이제 하나 1화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썼던 거죠. 변함없이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꽉꽉 늦게까지 들어찼다. 한 젊은이가 검은 모자를 쓴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포장을 해오라고 반말을 했다. 망토 같은 걸 두른 여자들도 낄낄거리며 전화질로 다른 남자들을 불렀고 그들이 3시까지 얼굴을 벌개져가며 술을 마셨다. 깜찍이 아줌마가 무척 싫어했다. 깜찍이 아줌마라고 그때 일하던 아줌마 중에 있었거든요. 별명이 깜찍이 아줌마였어요. 뭐 그러고 이제 또 읽어볼게요. 이런 9월 30일 토요일 전어를 굽다 손에 물집이 생겼다. 사장님 조카가 와서 교대를 해줬다. 나는 홀에 들어가 서빙을 했다. 매운탕 부스트를 들면은 그 물집 난 부위가 따끔거렸다. 매운탕을 들고 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. 그릇이 얕아서 잘 쏟아진다. 한 어린 녀석이 나를 졸졸 쫓아다닌다. 매운탕을 들고 갈 때였는데 세상에 나에게 똥침을 했다. 하마터면 매운탕을 쏟을 뻔했다. 이 아이의 부모는 왜 아이가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는 거지? 점점점. 내가 만만해 보이나? 무시하는 걸까? 내 필히 너는 영화에 출연시켜 주도록 하마. 느낌표.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네, 이래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. 그 친구가. 그 생김새나 이런 걸 디자인할 때도 이제 제가 그걸 했었는데 계속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 어쨌든 뭐 지난 일이고 그 친구도 잘 살고 있겠죠. 그때가 뭐 각본 쓸 때 거의 한 11년 전이었으니까 뭐 그때가 한 7, 8살쯤 되면 지금 청년이 됐겠네요. 잊어버렸겠지. 어쨌든 예,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이제 횟집에서 뭐 그 고등어한테 그 담배를 물리는 장면 있잖아요.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이 횟집 일기에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해서 이거는
이야기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게 착용된 아이디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봤습니다. 그걸 그래서 다 했어 나왔던 시나리오가 그때 초고 얘가 이제 올드넙치였는데 정말 어둡죠. 물론 이제 최종고에는 많이 각색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그때 최종적으로 썼던 시나리오예요. 어쨌든 네,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쓸 때 저는 이제 그 사전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, 또 현장감 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이 그 부분에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다음번에도 또 파닥파닥의 다른 이야기들로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